안녕하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응? 신비, 오늘따라 더 못생겼는데요? 뭐라고요? 농담이에요, 농담. 그러니까 왜 울상을 하고 있어요? 그게요. 주머니에 구멍이 나서 돈을 잃어버렸거든요. 일주일치 용돈이었는데. 그런 건 엄마한테 빨리 깨매달라고 했어야죠. 아니 누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냐고요. 어이구, 미리미리 깨매놨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너무 아깝다. 오늘 엄마한테 깨매달라고 하려고요. 에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용돈님이 왈왈 날아갔는데. 준이, 자꾸 약 올릴 거예요? 그런 걸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는 거예요. 일이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없다는 뜻이죠. 아, 나 용돈. 대신 오늘은 용돈보다 더 알찬 이야기로 함께 해보자고요. 오늘은 소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소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자고요. 아, 소에 관한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하세요. 고마운 우리의 친구, 소. 오, 나 소고기 좋아하는데. 또 먹는 생각부터 하는 준이.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그런데 아까 말한 속담 있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런데 여기서 외양간이 소가 사는 거 맞죠? 맞아요. 외양간에는 송아지 매, 매 할 때 그 외양간. 아, 저는 외양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그럼 우리 외양간 구경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외양간을 소개합니다. 우와, 저기 있는 저게 뭐예요? 무슨 통 같은데? 구유라고 하는데요. 소의 밥그릇이라고 할 수 있죠. 아, 소는 뭘 먹는데요? 소는 여물이나 쇠죽을 먹어요. 여물은 말린 지피나 풀을 말하고, 쇠죽은 집, 콩, 풀을 섞어서 끓인 죽을 말하죠. 아하! 어? 아, 귀여워! 송아지가 태어났어요. 어머어머! 송아지는 엄마 뱃속에서 열 달 동안 있다가 세상에 나와요. 열 달이면 사람하고 똑같네요. 맞아요. 응? 그런데 지금 어미소가 뭐 하는 거예요? 핥아주는 거예요. 송아지의 몸을 깨끗하게 하면서 새끼의 냄새를 기억하는 거죠. 어? 그런데 송아지는 뿔이 없네요. 엄마 소는 있는데. 네, 소는 태어난 지 약 3개월이 지나야 뿔이 나와요. 이 뿔은 생김새가 조금씩 다 달라서 뿔로 소를 구별할 수 있어요. 우와, 진짜 소의 뿔 모양이 다 다르네요. 신기하다. 그러니까요. 원래 소는 다 똑같이 생긴 줄 알았는데 소의 뿔을 자세히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뿔만 본 게 좀 아쉬운데요? 안 되겠어요. 직접 보러 가야겠어요. 네? 뭐를요? 소를? 지금이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신비, 어디 가요? 에? 신비, 뭐 하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다가가면 소가 놀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처럼 등장하고 가는 거예요. 네, 소야, 나는 소야. 안녕, 소야. 어머, 어쩜 너 눈 진짜 크다. 왕방울만 해. 소는 눈도 크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도 넓어요. 그래서 넓은 들판에서 먹이를 먹을 때도 적이 나타나지는 않는지 살펴볼 수 있죠. 아, 그렇구나. 아, 예뻐. 어? 그런데 너 뭐 벌써 먹고 있네? 먹는 게 아니라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되새김질이요? 되새김질은 소만의 소화 방법이에요. 사람은 위가 하나지만 소는 위가 네 개입니다. 보시죠. 소는 먹이를 먹으면 일단 첫 번째 위에 모아놓았다가 다시 토에서 씹습니다. 그리고 다시 첫 번째 위로 보내는데 이때 잘게 부서진 먹이는 두 번째 위로, 그렇지 않은 먹이는 다시 토에서 씹습니다.
이것이 바로 되새김질. 두 번째 위는 잘게 부서진 먹이를 세 번째 위로 보내주거나 아직도 큰 먹이를 첫 번째 위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세 번째 위, 네 번째 위까지 거쳐서 천천히 소화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주아주 옛날에 소를 잡아먹으려는 동물들을 피해서 풀을 빨리 뜯어먹고 소화는 안전한 곳에 가서 천천히 시키던 습관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 그렇구나. 소는 꼬리로 파리나 모기를 쫓아요. 그리고 기분이 좋을 때는 꼬리를 흔들고 무서울 땐 꼬리가 빳빳해지죠. 소의 코는 축축하게 젖어있네요? 그건 소가 건강하단 뜻이에요. 만약에 코가 말라있으면 아프다는 뜻이죠. 근데 코에 이건 뭐지? 점인가? 그건 무늬예요. 소의 코에는 작은 무늬가 많은데 사람마다 지문이 다른 것처럼 소들도 이 무늬가 달라서 어떤 소가 누구네 소인지 금방 알 수 있죠. 아, 뿔처럼 코에 있는 무늬도 다 다르게 생긴 거구나. 소는 발굽이 둘로 갈라져 있네요? 맞아요. 또 소의 발굽은 아주 단단하죠. 소가 목걸이를 했네요? 그 방울은 원앙이라고 해요. 주인이 소를 잃어버렸을 때 찾기 쉬우라고 달기도 하고 소가 덩치에 비해 겁이 많아서 소리에 놀라지 말라고 주변 소리를 못 듣게 하려고 달기도 하죠. 아, 그렇구나. 또 소가 사람보다 힘이 세서 길들이기 위해 소의 코를 뚫어서 나무고리로 만든 콧뚜레를 끼웠어요. 콧뚜레를 잡아당기면 아프기 때문에 소가 사람을 따르게 되거든요. 그럼 소 아프잖아요. 맞아요. 코를 뚫으면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그냥 소들끼리 살게 놔두면 될 텐데 대체 왜 사람들은 소를 길들이려고 하는 걸까요? 원앙도 달고 코뚜레도 하게 하고. 그러게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런 건지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이의 뭐든지 알려주니. 네, 저는 지금 원시시대에 와있습니다. 저기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자연에서 자란 과일이나 채소를 따먹거나 동물이나 물고기를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추워. 그래서 겨울이 되면 먹을 것이 없어 굶어죽는 일이 많았다고 하네요. 다행히도 시간이 흘러 사람들은 곡식을 가꾸는 농사를 하게 됐는데요. 농사는 아주 힘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에 소를 이용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소를 길들이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농사를 보다 쉽게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가 무거운 짐도 들어주면서 우리 생활은 편해졌죠. 특히 우리나라 토박이 소인 한우는 힘이 세면서도 순해서 농사일을 아주 잘 도와주었어요. 물론 요즘은 소보다 기계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한우는 고기를 얻기 위해 기르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오랫동안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우리나라에서는 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친구랍니다. 그렇죠, 할머니? 그럼 그럼 소중하지, 소중하다 마다. 소 덕분에 농사를 지을 수 있었잖아.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이 밥도 먹고 공부도 할 수 있었던 거니까. 아, 그것뿐인가? 소는 큰 재산이었다고. 소를 팔아서 자식들 결혼도 시켰지. 우리 가족이 지금까지 먹고 살 수 있었던 건 다 소 덕분이지. 우리 조상들은 소를 아주 소중하게 여겼어요. 소를 위한 날도 있을 정도였죠.
소해나를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농사 짓느라 고생이 많았지? 오늘 하루는 푹 쉬거라. 네. 배고프지? 자, 널 위해 준비했다. 콩 듬뿍 쇠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콩이 이렇게나 많이. 주인님, 정말 감사해요. 아직 감동하기엔 이르다고. 짜잔! 겨울의 패션 아이템! 춥지 말라고 지퍼로 만든 옷이랑 너 발 다치지 말라고 지퍼로 내가 직접 짠 신발도 준비했다고. 주인님, 감사합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감사하지? 네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혼자 농사를 짓고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렸겠니? 정말 감동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소만 우리한테 희생한 게 아니라 옛날 우리 조상들도 소를 엄청 소중하게 대했네요. 그럼요. 사람과 소의 우정에 관련된 감동적인 이야기도 있답니다. 옛날 옛날 경상북도 어느 마을에 소를 자식처럼 귀하게 여기는 한 농부가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소 예쁘기도 하지. 예뻐 아주. 아, 맞다. 어기 좀 가져오마. 그런데 그때였어요. 아, 고놈 참 맛있게 생겼구먼. 아니 소 살려! 아! 잠깐! 감히 우리 소를 건드려! 예끼는 맛 좀 봐라! 이 맛 좀 봐라! 호랑이가 주인을 공격하는 걸 본 소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호랑이가 무서운 것도 깨닫지 못했지요. 감히 우리 주인님을 다치게? 엄마야! 주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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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네 덕분에. 주인님! 그때부터 소는 농부의 무덤 앞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울기만 하다 주인을 따라 죽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소를 주인의 무덤 옆에 묻어줬어요. 이 소식을 들은 나라에서는 의로운 소의 무덤이란 뜻의 글을 새긴 비석을 세워줬는데요. 이 무덤이 바로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106호에 지정된 의유총이랍니다. 정말 아름다운 우정이네요. 우리도 그렇게 지내자. 그래, 친구야. 그럼 여기서 퀴즈 퀴즈 퀴즈. 다음 중 소가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소의 가죽, 2번 소의 뿔, 3번 소의 똥, 4번 소의 지방, 5번 소의 내장, 6번 소의 눈. 에이, 당연히 똥이죠. 소똥을 어디다 써요? 지방이죠. 그런가? 아, 아닌데. 눈도 안 쓰는 것 같은데. 자, 3초 안에 결정하세요. 1, 2, 3. 3번 소의 똥, 6번 소의 눈. 과연 정답은? 1번부터 차례로 살펴볼까요? 먼저 소의 가죽은 다른 동물의 가죽보다 질겨서 가방, 지갑, 구두 등을 만들 때 사용해요. 우리나라 악기인 북을 만들 때도 쓰이죠. 소의 뿔은 다양한 물건을 만들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상자나 빗, 실을 감아두는 실패 등을 만들 때 쓰이죠.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소의똥에 불을 붙여서 연료로 사용해요. 또 아프리카 마사이족 사람들은 소의똥으로 집을 짓기도 하죠. 소의 지방은 비누나 양초를 만들 때 쓰이고, 소의 내장은 곱창, 막창이라 해서 불에 구워 먹기도 해요. 따라서 정답은 6번 눈이었습니다. 제가 이겼으니까 벌칙벌칙. 저기요, 방금 전까지 우정 어쩌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정은 우정이고 벌칙은 벌칙이죠. 빨리 하세요. 엉덩이 이름 쓰기 시작. 신비. 창피하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정말 소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주네요. 맞아요. 아프리카에서는 소똥으로 집을 짓는 줄 몰랐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소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제가 알아보고 올게요. 신비의 신비로운 세계여행. 여기는 스페인인데? 저 누구세요? 아, 전 투우사입니다. 투우사요? 네, 길들여지지 않은 소를 상대로 사람이 싸우는 경기를 투우라고 하는데요. 소와 싸우는 사람이 바로 저, 투우사죠. 어떻게 싸우는데요? 투우사는 빨간 천을 흔들어서 소를 흥분시켜요. 소가 빨간색에 흥분해요? 아니요, 소는 검정색과 흰색만 구분할 수 있어요. 소가 흥분하는 이유는 천이 움직이기 때문이죠. 아, 여기는 인도입니다. 인도는 소고기를 먹지 않는데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도 사람들 대부분은 힌두교라는 종교를 믿고 있거든요. 힌두교요? 네, 힌두교에서는 여러 신이 있는데 그중에 시바신이라는 신이 소를 타고 다닌다고 믿어요. 그래서 소를 신성시한답니다. 그렇군요. 나라마다 사람과 소가 살아가는 모습이 참 다양하네요. 소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오늘도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맞아요. 방학도 훌쩍 지났고요. 친구들, 오늘이 신비쯤이의 나랑 놀래? 마지막 시간이에요. 친구들, 얼마 남지 않은 방학 신나게 보내시고 3학년 준비 잘 하세요. 신비쯤이랑 약속! 코에는 소마다 다른 무늬가 있는데요. 뿔의 모양도 다 달라서 어느 집 소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소는 눈도 크고 볼 수 있는 범위도 넓다는 특징이 있어요. 또 먹었던 먹이를 다시 토해내서 되새김질을 하는데요. 육식동물을 피해서 풀을 빨리 뜯어먹고, 소화는 안전한 곳에서 천천히 식히던 습관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래요. 소는 가죽, 뿔, 내장, 그리고 심지어 똥까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고마운 동물이에요. 옛날부터 우리 조상은 농사를 도와주는 소를 소중히 여겨서 소를 쉬게 하는 상축일도 있었어요. 옛날부터 오랜 시간 사람들과 함께 지냈던 소. 소야, 앞으로도 쭉 함께하자.